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 열리죠. 유일호 경제부총리 과연 인준이 될까요? 그런데 오늘 본인이 스스로 말했습니다. 내가 한때 알거지였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을 한 번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일호 장관 후보자가 작년에도요. 국토해양부 장관 될때 인사청문회 한번 거쳤잖아요. 그때 자신의 경제 상황, 재정 상황, 그리고 빚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집안일이긴 한데 집안에 누가 사업하다가 이제 말로 빚보증을 쓴 겁니다. 그 때문에 굉장히 액수가 많은데 그 중에 일부가 그의 유일하게 그저 압류 조치가 된 것이지. 그게 연대 보증이라는 것인가요, 그러면? 예, 연대 보증입니다. 네, 자, 이제 내 배우자가 신용불량자다. 사실상 신용불량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일단 그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좀 경제 상황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좀 표를 준비한 게 있는데, 부인 한모 씨 얘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배우자 재산 현황을 보면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예금은 그렇죠? 15만 원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채무가 무려 1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네. 이제 이 채무는 왜 갑자기 1억 6천만 원에 이르느냐? 그리고 네. 장관 후보자의 부인인데 네. 이거를 조금 아셔야 할것 같은데요. 네. 유 후보자가 그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던 1996년에 네. 친인척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연대 보증을 썼던 걸로 지금 나옵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것 때문에 보증을 좀 아는 분을 서주기도 그렇고, 안 서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 유일호 후보자의 부부가 10억 원 규모의 연대 보증을 썼군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동업자가 거액의 빚에 쫓겨서 잠적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후에 그 연대 보증을 썼던 유 후보자 부부에 대한 채권 추심이 곧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2003년에 아파트가 법원의 경매로 넘어갔고 보유 예금마저 모두 이제 날리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도 여전히 유 후보자의 부인이 1억 6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 후보자 측의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유일호 후보자 오늘 공개된 재산 상황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은요, 10억 이상의 재산이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백성 네, 변호사. 그렇죠.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그 아내의 빚을 좀 갚아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만큼 잘안 되나 보죠? 지금 뭐 보시는 대로 이제 부동산으로 한 14억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네. 예금이 2억 5천만 원 정도, 또 골동품 2,200만 원 합해서 한 17억 4천만 원 정도의 재산을 유일호 지금 후보자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물론 법적으로는 배우자의 채무를 남편이 대신 져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앞으로 이제 경제부, 우리나라의 경제 수장이 되실 분인데, 네. 집안에 있는 채무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부 수장이 되는 게 아니라 타당하냐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지금 부인의 채무가 한 1억 6천만 원 정도 된다면, 현재 유일호 후보자의 예금으로도 충분히 충당이 되고도 남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물론, 뭐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은 정리하는 게 앞으로 경제부 수장으로서의 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 당장 내일 모레 이제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얘기를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현재 가계부채도 많고 금리가 오르냐 내리냐 때문에 은행 이자 부담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실 분들도 있고 뭐 많은 걱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인이 뭐 극단적으로 뭐 신용불량자 수준이었잖아요. 아까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험이 한 1,100만 원 정도 되고 뭐 채무가 1억 6천만 원 정도면 사실상 빚이 훨씬 많은 상황인데 네. 현재 뭐 유일호 후보자가 재산이 만약에 없다면 그렇다면 뭐 부부간의 채무는 어쨌건 개인이 직접 갚아야 되는 거니까 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저 정도의 재산이 있다면 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 분으로서 네.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 가지 좀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이제 그 내가 한때 알거지 신세였다고 얘기한 건 유일호 후보자 본인이고요. 저 부인이 사실상의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다는 건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홍종학 의원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잘못 말했는데 그건 바로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열리는 청문회 미리 좀 전망을 해봤는데 가계부채 얘기 좀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자, 다음 소식도 국내 정치 순위 확인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